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0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된 성근이 이미 이루어져서 시방의 중생들이 모두 나의 본성인지라 그 성품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중생을 잃지 아니함을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회향이라고 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진회향입니다. 무진회향. 다함이 없는 회향. 무궁무진한 회향이요. 세계와 열애가 서로서로 건너 들어가서 부처님이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계가 부처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처님과 세계는 서로가 걸림이 없죠.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도리에서 서로서로 들어가죠. 이쪽 등불빛이 이쪽 등불빛하고 서로 통해서 들어가고 이쪽 등불빛이 저쪽 등불빛에 서로가 들어가듯이 세계와 부처가 서로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물질에 걸리죠. 부처님은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가 되기 때문에 털구멍 속에도 큰 세계를 펼쳐서 세계를 털구멍 속에 넣기도 하고 중생을 다 털구멍 속에 넣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온갖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와 부처님이 서로서로 건너 들어가서 가해가 없음을 얻는 것이 가해랑 걸릴 것 같자 걸리는 것이 없어 구애가 없다 말이야. 그게 시편문에 일다무에 대소무에 광현무에 그렇죠? 넓고 좁은 것도 걸림없고 크고 작은 것도 걸림없고 하나와 많은 것도 걸림이 없는 시편문에 여러 가지 걸림이 없는 그런 도리와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무진공덕장 회향이라고 이름한다. 다함이 없는 공덕장으로 회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덕이 뭐 조그마한 어떤 유한성이 아니고 무한성이라 한량이 없다. 무량한 공덕이죠.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회향하는 것을 무진 공덕장 회향이라. 공덕장을 줄여버렸죠. 무진 회향이라고. 형체가 있는 거, 형체가 없는 거 또는 의보와 정보, 주관의 세계와 객관의 세계 서로 걸림이 없는 그런 이사무의 사사무의 도리에서 온갖 공덕을 다 원만히 성취한 그런 회향을 무진 공덕장 회향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엄청나지요. 네? 우리 중생은 상상을 초월하죠. 여섯 번째는 평등회향. 평등선근에 수순하는 평등회향. 간단하면, 간단히 하면 평등회향. 공산주의는 공산을 한다 해도 평등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평등하게 다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공산주의 제도 자체가 평등이 아니죠. 그것도 당원이나 높은 놈들은 더 잘 살고 더 호강을 누리고 밑에 그 못난 쪼무레기들은 행편없이 살잖아요. 그게 무슨 평등이요? 말만 공산이라고 가지고 공산도 아니는데. 공산이라고 그러려면은 뭐 수용소에서 똑같이 거기서 같이 주먹밥 먹고 같이 살아야 공산이 될런지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서 아까 무진 공덕장이 바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서 그 경지 가운데 각각 청정한 인을 내고
청정한 인을 낸당하선 육도 만행을 닦은 만덕장엄이 본래 마음자리에 다 있었잖아요. 청정한 인이라 해서 바로 열애자입니다. 본각자리가 청정한 인 아니요. 일체 중생은 본래 본각 마음자리를 인이라고 하지요. 정인, 예? 정보. 청정인은 본래 있는 자리 본각의 열애장 묘진여성 본각 열애장이 바로 여기서 말한 청정인이라요. 금을 가지고 금을 만들면 모든 그릇마다 금을 가지고 그릇 만들면 그릇마다 다 금인 것처럼 금 아닌 그릇이 없죠. 금으로 그릇을 여러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었다면 그 금이 그 그릇이 다 금이고 또 금이 바로 그릇이죠. 그렇다면 그 금 자체가 청정한 인이죠. 중생 본각자리 열의장자리에서 발심해가지고 돈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데 그 원래의 마음자리 인지심이라고 그랬죠. 명암경에는 인지심과 과지각, 예? 인지심이 여기서 청정인이라는 거예요. 등엄경에 말한 인지심. 인지심을 여기서 청정한 인. 그제나 지극히 청정하기 때문에 성불하기 전은 인 아니오. 성불할 때 과라고 하죠. 불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종자예요. 종자를 잘 가꾸어서 성장해가지고 결실을 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될 때 결실한 거예요. 그런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다행이죠. 청정인이 없으면 열애 청정을 얻을 수가 없을 건데 청정인이 불행 중 다행으로 있어가지고 열애의 청정 과덕을 얻을 수 있죠. 열애의 청정 과덕은 뭐냐면은 보리 열반 상랑화경이죠, 내나? 예? 열반경에. 각각 청정인을 내고 그 청정인에 의하여 인자는 청정인이요. 인이란 말은 본인, 본인 종자란 뜻이에요. 인. 요즘에는 인자를 쓰지요. 에? 요즘에 인자는 요런 자로 쓰지요. 이렇게 원인 결과라고 할 때 본인이 바로 원인이나 본인이나 같은 말 아니요. 또는 종자 이걸 인이라고 그래요. 또는 치발도 인이고 치발 처음 첫걸음이 인하뇨? 천리길을 다 가면은 과가 되고 과의 반대 과의 반대말로 쓴 거예요. 인이란 말은 그렇다면 본각이 인이죠? 예? 본각을 인이라고 열의장을 인이라고 중생심을 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본각 또 불성 또 열의장 또 중생심. 중생심은 어디서 말했죠? 기신론에. 기신론에서는 중생심이라도 하고 열의장이라는 말도 있고 불성론에서는 불성이라는 말도 있고 본각이라도 하고 또 있어요. 본각경에서는 원각이라도 하고 각성이라도 하고 그게 바로 인이라 인. 원인이 좋아야 결과도 좋죠. 원인이 좋은 게 청정인이라요. 예?
나쁜 원인은 아니오. 우리 중생의 본래 마음자리가 청정인 그 원인이 참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발휘만 잘하면 청정각을 얻어요. 청정인이니까 청정각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그릇은 다 금이지 뭐 금으로 만든 그릇이 돌로 변하거나 흙으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청정인이라. 그렇게 청정한 세계로 든 것이 청정인을 발휘해서 청정각을 성취한 그 세계가 적토 아니오. 극락정토. 정토란 말도 청정한 국토거든. 정토하니까 무슨 옛날 선비들 머리 위에 상토 같은 상토나 정토나 뭐 비슷한 거지. 가토 41장이 40장인가? 그것도 다 보기 다 좋죠. 송동월도 좋고 뭐 내조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 다 청정하게 마흔 몇 장이 다 되었어요. 요걸 또 줄이면은 40이라요. 57이를 하토 같이 줄이면은 42로 하지 않아요?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진을 빼고 십지까지만 해도 십진은 십주 다 붙이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하면 그것도 40 아니. 카토가 40장 더 되지 아마. 12장씩 나오죠? 에? 48장이죠? 48장을 40장이라도 그대로 꼭 듣고 계시니. 그게 다 청정인에서 나온 것들이요. 꽃도 다 청정한 데서 이 식물은 청정한 데서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우아하고 보기 좋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 청정인에 의지하여 발휘를 하여 열반의 도를 취하는 것이 열반의 도를 얻는다 말이죠. 얻는 것이 평등 선근을 수순하는 회양이라고 이름한다. 일체 중생이나 일체 부처님이 다 똑같은 평등한 그런 선근이 다 선근 공덕이 다 있잖아요. 선근 공덕 자체가 청정인이죠. 원래 열애장 로지녀성 속에는 선근이 선근 공덕이 다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등 선근이라요. 거기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불평불만은 중생계에서 중생들이 잘못 마음을 미해가지고 잘못 불가그 나쁜 그 사고로서 비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불평불만이지 본래는 불평불만이 없고 다 평등선근 무진공덕을 다 갖추어져 있는 거요. 그게 여섯 번째 평등선근 회향이다. 일곱 번째는 등관 회향이요. 등관 회향. 등관도 내가 같잖아요. 평등이라는 등자니까. 등관 말만 다르지 뭐 뜻은 비슷비슷하죠. 등관이니까 평등하게 관찰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관찰하는 게 등관이요. 밑에 보면 나오죠. 진근이 이미 이루어지면 진근이라고 이름 지면 좋겠네. 참뿌리. 참뿌리가 바로 평등선근이요. 평등선근이 바로 진근이라요. 진여의 아까 청경인. 청경인이 바로 진근이죠. 오근 가운데 진근은 안 나오죠. 저 오근을 다 성취하면 진근이 되어요. 신진 염정해가 진근이 이미 이루어지매 시방 중생이 나으다 본생이라. 시방 중생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나의 마음자리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보살과 부처는 시방 중생을 외면하지 않지요. 시방 중생을 학대하거나 박대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시방 중생이 나의 아들이나 갖고 나의 본생이다 그 말이요. 나의 마음자리요. 나의 마음이 바로 시방 중생이라. 시방 중생이 나의 마음에서 나왔고 나의 마음자리가 바로 시방 중생이고 그 자리가 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평등 전근이기 때문에 불교 이론은 좀 이상하죠. 알쏭달쏭하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안 같기도 하고 어? 그렇게 보면은 불교를 알기 어려워요. 사모쳐버려야 알기가 쉽지. 사모치지 못하고 어물쩡하면은 설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 집안 망한다고 꼭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종교가 암적인 존재 아니. 불교도 잘못 믿어놓으면 정신이 돌든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암적인 존재도 그렇게 꼭 안 된다고도 보장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잘 못하면은 배단도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탓이라. 진근이 이미 이루어지며 시방 중생이 다 나의 본성이라. 본성이 원만히 성취하여 그걸 유식론이나 개신밀경에서는 원성실성이라고 했죠. 원성실성. 원성실성은 좋은데 정신이 미쳐가지고 실성실성하면 그건 안 되지. 이거. 원만 성취했다고 해서 그걸 별명이 아까 본각자리 진여자리를 진여를 원성실성이라고 해요. 원성실성이라. 말 많아서 헷갈리죠. 불교는 수로만 잘 알아보면 그저 그저 누가 떡 먹기요. 수로에 헷갈려가지고 그래 세상에 떡은 선비들 말이야. 성이라고 했다 이라고 했다가 도라고 했다가 천명이라고 했다가 천도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썩은 샘비들은 그게 헷갈려가지고 다 다른 것으로 여기거든. 의미가 다 다른 것으로 해야 주자 해석이 이렇게도 해놓고 저렇게도 해놓으니까 썩은 샘비들은 그게 헷갈려가지고 다 다른 걸로 본다고.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근본이 하나인데 그 자리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 그런 줄을 모르고 불교도 여러 가지 명칭을 여러 가지로 말을 했어요. 그 자리가 하나인데 아까 열애장 그 자리를 원성실생이라 하기도 하고 진열을 원성실생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수로만 잘 알아보면 그저 몇 개라 차나 쉬운 것이 불교 진리요. 나는 불교 진리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어려운지 처음에는 어려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아서 상당히 헤맸죠. 터덕거렸어요. 좋은 놈이 처음에 서울바다에 가놓으면 뭐 종로가 어딘지 을지로가 어딘지 청계천이 어딘지 잘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잖아요. 그와 같이 나중에 서울바다에서 오래 사니까 뭐 골목길도 다 알잖아요. 눈 갖고 걸어가라 해도 눈만 봉사도 다 찾아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불교도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다 저절로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쉬운 거라요. 지도는 우라니언을 유점간택이라. 신신명의 제일 벽두에 지도는 우란이라고 했잖아요. 지도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지도는 우란이라. 이런 말이 넉자글로 나오죠. 지극한 도는 지도가 수로요. 도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지극한 도는 그래요.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먼저 말했던 거 신심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 비거래금이라. 이렇게 해서 맞춰버렸잖아요. 신신명 이 중간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벽두는 지도는 무난이고 제일 마지막은 비거래금이라. 이것만 알아버려도 다
알지 않은 뭐 진심명 많은 규절이 필요치 않지요. 과거 미래 현재 거래금이 아니요. 삼세를 초월한 거요. 마음이 흘러갈 때 삼세가 있지. 아까 생각한 과거고 지금 생각한 현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생각은 미래지만 마음에 흘러가는 그 생각이 없어지면 그걸 떠나게 되면 거래금이 아니거든. 본래 마음자리는 삼세하고 아무 상관없어.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주관객관을 초월했고 시간공간을 초월한 자리.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거래금도 아니에요. 이 도리만 알면 지도는 어려운 게 없어. 간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지. 간택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거래금이 나와요. 간택에서. 간택심에서 거래금이 생기고, 간택심만 떠나버리면은 거래금이 아니거든. 지도는 무난이라 위험 간택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번이 이 위험 간택이라. 지도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뭐가 잘못이냐면 간택이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오직 간택만을 혐오한다. 간택이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다 해서 아들을 결혼시키거나 딸을 결혼시킬 때 사위도 안 보고 며느리도 안 보고 마구잡이로 막 양반이건 상놈이건 뭐 개똥이건 망나니건 마구 그냥 이렇게 결혼시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유혐간택을 써먹으면 안 되죠. 예? 유혐간택은 도우자리에서 말한 소리지 사육감 고르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 예? 선보지 않아요. 선볼 때 간택을 하는 거지. 뭐. 선 안 보고 취직한 사람들 또 장가간 사람들 옛날 얼석은 시대에 그렇게나 했지. 여기서 간택이라고 하는 분별심이라. 거래금이 바로 간택이요. 마음에 거래금이 생기는 것이 간택이라. 증예심이라고 나오죠. 밑에 보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택이라고. 그걸 모를까 봐 단막 증예하면 통연 명백이라고 그 말을 또 이제 한 거예요. 그 간택을 모를까 봐. 간택은 바로 증예심이라. 간택이란 말은. 조생각 그거 굉장히 잘 따지는 것. 이해타산 하는 것이 바로 증예거든. 이익은 자기가 좋아해서 취하고 사랑하고 손해가 난다면 미워해서 싫어해서 버리잖아요. 증예가 바로 간택이고 또 거래금이 바로 간택입니다. 거래금이 간택이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라면 발꾸락도 자기 몸이라서 발꾸락은 천대할 것도 없고 손가락은 더 소중히 볼 것도 없고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안 아프다고 천대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머리카락이나 손가락이나 발꾸락이나 모두 다 자기 몸이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박동진이 말 맞다나 솔표 무엇은 우리 것은 소중한 거라고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다면 간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몸이 다 소중한 거라면 심지어 모발까지라도 다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간택할 게 없어요. 다 자기 몸이요. 거기다 차별심을 두면은 간택이요. 분별심을 두면은 미워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오락가락 하는 것이 거래 아니요. 거래금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 거래금이거든. 거래금이 바로 간택이라. 그것만 떠나버리면 그것만 없어지면 바로
둘이 아닌 신심이고 신심이 바로 둘이 아닌 자리라서 기도는 무난이라. 기도는 어려운 게 없단 말. 오늘 신심명 다 해버렸네. 그게 신심명 대의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어? 신심명 다 해버렸어요. 그게 핵심이라. 수행 방법은 허명자조. 어? 허명자조 불로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행 방법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신심명 강령이고 그 밖에는 뭐 잔소리야. 거기다 이제 살 붙인 거지. 화장하는 것 뺏기는 안 돼요. 분장한 거라. 사람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눈썹 그리고 여자 바르고 분장 거죠. 분장하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도 되고 노인도 젊은 사람으로 되고 가지요. 분장한 사람들이 좀 불법을 배워놓으면 알기 쉬울 건데. 부처님은 설법도 강령 외에 핵심 외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말들은 다 화장하고 분장하는 건 수식이 좀 들어가지요. 진근이 이미 이루어짐에 다 시방중생이다 본성이라. 성이 원만히 성취해서 그게 원성실생이라. 중생을 잃지 아니요. 중생을 버리지 않지요. 중생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아비지옥에 들어가는 고충을 겪더라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보살들은 서슴치 않고 하지요. 그게 중생을 잃지 않는 거죠. 또 중생이 나 본색이니까 하면 이럴 것도 없잖아요. 중생을 다 자기와 평등하게 보아요. 자기 자신과 똑같이 본다 말이에요. 중생을 천대하지 말라 말이에요. 자기가 도가 있다 해서 도 모르는 사람을 천대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 그건 중생을 잃는 거지. 자기 몸에서 나온 똥도 소중한 거예요. 똥오줌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똥오줌 3년 동안 안 먹으면 못 산다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 똥오줌 받아가지고 다시 농작물 곡식을 가꾸잖아요. 가꾸가지고 또 곡식 거두어서 또 먹고 그랬거든. 그다 중요한 거라. 솔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일체 중생을 수순하여 평등하게 관찰하는 회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줄이면 등관회향이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볼 것도 없고 제도할 것이 없다고 볼 것도 없지요. 중생을 제도하기는 하되 제도하는 것 없이 하고 항상 대비심을 버리지 않고 대자 대비 대의대사는 늘 항상 지내야 돼요. 여행 가는 사람이 호주머니에 돈 없이 여행 간다면 그건 낙심천만이야. 치리에 빠져서 좌절당해가지고 여행해도 재미도 없어요. 돈 떨어지면 돈 없으면 항상 돈은 지니고 여행해야 하듯이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자나 여권 같은 것도 꼭 지니고 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보살도를 닦는 여기는 대자 대비 대의 대사는 여권이나 돈이나 비자나 똑같아요. 어?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생을 잃지 않는 게 되지요. 자타가 다 본시 동근생이라 본시 동근생으로 상전이 카테급과 못난 사람들은 자기만 이기주의로 자기 좋은 향락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살든지 다른 사람 손해가 되든지 그건 보지를 않지요. 그게 본시 동근생인데 말이지 상전 카테급이지. 그렇게 하는 게 상견이라. 여기도 법문이 되네. 칠보시가 어? 조작은이 칠보시가 정직한끼라 조조 아들 큰아들 조비 그 다음 조건이 조작은이 조작은이가 글을 잘 지은 문장이죠. 동생을
별로 처음에 안 좋아해가지고 실보시를 지으면 용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형을 가하려고 했는 거예요. 일곱 번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글을 짓어요. 그 앞에는 자두 연두기 아니에요. 파설을 볶으면서 팥대를 가지고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제 부중업이라 팥이 가마솥 가운데에서 볶이면서 막 틱틱틱틱 막 볶으면서 울고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저 말이요. 본시 동근생으로 본래 뿌리가 같은 팥나무나 팥대나 팥이나 같이 팥에서 연 동근생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팥대를 불을 떼가지고 팥을 볶으냐 그 말이에요. 어? 서로 들볶는 것이 어찌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이 그거라. 그게 칠보시라요. 먼저 적었는데 또 적네. 여기가 이제 처음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줄이고. 이게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요. 7번 걸으면서 조작은 7번씩. 조조 아들이죠. 글을 잘해요. 문장이요. 조작. 조조가 사랑했죠? 삼국지 나오는 조조? 7번 걸으면서 자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거다 빗대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팥을 볶으면서 볶을 자자 팥대 이건 팥대기 자요. 기자라는 것이 팥나무 팥대공 팥대를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솥에다가 불을 떼는데 팥대를 가지고 팥 이렇게 나무 있죠. 그걸 가지고 불을 떼요. 그러니까 팥이 가마솥 가운데 있어서 울어 막 들볶이니까 형이 동생을 구박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죠. 같이 내나 동근생이거든. 본시 동근생으로 본래의 동근생인데 말이에요. 뿌리가 같은 근데 상견이 가태급고 서로 들볶는 것이 어찌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팥대를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팥을 막 익혀서 막 들볶으냐 말이죠. 콩 볶을 때 콩대를 가지고 콩을 볶는 것처럼 비유를 잘했죠. 그러니까 지방 동생이 다 자기의 본생이란 말이 내가 말한 말은 동근생이란 요 말을 지금 말한 거죠. 동근생인데 자기만 이익을 취하려고 다른 중생들은 막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상전 태극이지. 서로 막 볶아먹지 않아요. 같은 동족끼리, 동포끼리, 같은 인류끼리. 기가 막히지. 이런 사상을 배우면은 태평성대가 저절로 되겠죠. 이런 사상 가지고 중생계를 보살핀다면은 중생은 그런 험난한 투쟁, 경쟁, 무슨 살벌 그런 건 없죠.